다음 곡은 해바동이라는 곡을 연주를 할 건데요. 제가 평소에는 잘 연주하지 않는 곡이에요. 왜냐면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곡이잖아요. 근데 이번에 가사집에 힘을 믿고 한번 넣어봤습니다.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가사집을 같이 보시면서 뭐 노래 불러주셔도 괜찮고 그냥 들으셔도 괜찮고 뭐 친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아요.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똘리란 애가 있어요. 원래 이름 슬기인데 똘리란 애가 있어요. 근데 얘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. 얘가 제가 알기로는 경남 사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뭘 생각하잖아요? 뭔가 아 이제 시집을 가나? 뭔가 이제 청첩장을 주나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간만에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야 똘기 웬일이야? 뭐 야 오랜만이다 왜 뭐 결혼하니?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야 너 내일 무슨 날인지 아니에요? 그래서 왜 무슨 날인데 네 결혼하니? 그랬더니 네 생일이잖아.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대박 사건 연휴 만에 전화가 왔다 지금.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갑자기 난데없이 그래서 어머 야 진짜 전화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래서 아 그렇다고 이제 며칠 있다가 서울 놀러 갈 건데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해서 밥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놀고 그런 거 왔던 기억이 나요. 이 곡을 연주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. 헤어도 들려드릴게요.